안녕하세요. 부활입니다. 인텔 뮤지엄에 왔어요. 야, 이 사람이 창업자랍니다. 세상에. 1927년생이더라고요. 1927년. 제 할아버지가 1926년생이었는데, 도대체 우리 할아버지는 반도체 안 만들고 뭐 했나 싶습니다. 1927년생. 야. 제가 사용 중인 CPU가 여기 있네요. i7-8086K. 여기 보니까, 야, 옛날에 CPU 이거 만든 게 1971년이래요.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만들고 있었다니. 내가 좀 빨리 태어나가지고 반도체라도 만들. 농담입니다. 이런 좋은 시절을 다 놓치고. 이야, 이게 1984년에 나왔네요. 8080. 내가 태어날 때네. 이런 좋은 시대를 다 놓쳤습니다. 여기 보니까 내가 컴퓨터 처음 만진 게 1983년인데 그때 나온 게 286이네요. 아, 이런 좋은 시절을 다 놓쳤네. 이제 초등학교,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왔네요. 386. 아, 진짜 좋은 시절 다 놓쳤어요. 아, 컴퓨터를 집안이 가난해서 안 사줬거든요, 집에서. 제가 처음 산 컴퓨터가 i486DX266인데 이게 1989년에 나온 거네요. 제가 산 게 1993년인데. 아, 그래서 제가 전성기가 여기 컴퓨터 사면서부터 전성기로 이렇게 해서 회사 다닐 때 인텔 펜티움 2 아니라 펜티움 3 제온 프로세스를 가지고 서버 만들어서 사용한 그 기억이 납니다. 내가 창업해가지고 펜티움 3 가지고 그때 서버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랬었어요. 그리고 제온 2, 제온을 쓰기 시작을 했죠. 아마 그게 벌써 거의 뭐 18년, 19년? 제가 2000년 12월에 사이트를 만들었으니까 제 손으로. 야, 진짜 오래됐습니다. 저도. 그런 세월이 지났네요. 와, 여기까지 부활이었습니다. 인텔 뮤지엄입니다.